저 이제 고대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로 넘어옵니다. 자, 고대의 먼저 경제인데요. 우리 사실 경제 사회 문화의 많은 주요 하이라이트들을 앞에 이제 정치사 하면서 자연스럽게 꺼냈었어요. 그 먼저 거기 보시면 뭐 조세제도 이제 재산의 정도에 따라 포, 곡물 뭐 이런 걸 이제 부과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다 굵은 글자 위주로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우경을 장려한다라는 기록이 신라 6세기 지정왕 때 기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급과 비슷한 이름의 시급이라고 있는데 이 시급은 왕족을 대상으로 수조지 노동력 징발권을 아울러 주던 거고 진골 일반 귀족들을 상대로는 그 노급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워낙에 이 항상 보릿고개를 이제 겪는 위기의 농민들을 위해서 진대법이라는 걸 고구려 고국 천황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 지정왕 때 경주에 동시와 동시전이 만들어졌다. 다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 드디어 관료전이 지급되면서 가감하게 노급을 폐지했죠. 자, 노급은 노동력 징발권까지 같이 주던 것. 그 다음에 관료전은 오로지 수조권만 주는 것. 또 일반 백성들의 사유지는 정전. 그건 성덕왕 때 기록이었어요. 자, 여기 통일신라의 말이에요. 민정문서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민정문서 다른 말로 촐락문서, 신라 장적이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이제는 촐락문서로 이름이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 촐락문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아래 26쪽 박스 볼게요. 일본의 동다이사라는 절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신라 수치의 증거인데요. 워낙 조세, 곡물, 부역의 징수 자료로서 그 시대 기록이 사실 역사서가 쓰여는 졌지만 현존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남긴 객관적 기록이라는 건 비문, 그 비석에 적혀져 있는 비문 아니면 요런 정도. 그래서 고대 국가의 수치 체제의 근거로서 아, 이런 문서를 작성했구나.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거고 요거 촌주가 3년마다 기록했어요. 자, 그 지역의 토착 세력 촌주가 3년마다 뭘 기록했냐면 그 지역에 자, 보통 호구라는 게 있잖아요. 각 지역 이제 호구. 그 호구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노동력 크기에 따라서 그 집안이 갖고 있는 보통 재산의 크기라고도 어떤 기록이 많이 남겨놨는데 사실 그 재산의 크기라는 게 노동력 크기예요. 16에서부터 60세까지 그 노동력을 몇 명이나 확보하고 있느냐. 노동력 크기에 따라서 몇 등급으로 구분했냐면 9등급으로 구분을 했고요. 가호수를. 그다음에 인구는 일단 남녀로 구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이로 한번더 구분을 해요. 그래서 6등급으로 구분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가축이 몇 마리인지, 그다음 뽕나무나 잣나무 같은 유실수가 몇 그루인지 이런 걸왜 알고 싶어 했을까요? 다 조세 징수의 자료. 요게 통일신라 거고요. 통일신라 거고 중요한 거이 통일신라 중에서도 어디께 발견됐다 그랬어? 어디 기록? 자, 서원경이요. 청주 거가 그 기록으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서원경 청주 거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통일 이후에는 나라 수도 경주에 인구가 많아지니까 서시와 남시라는 시장이 추가로 개설되더라. 그다음에 국제무역항이 있는데 그 국제무역항은 원래 삼국 통일 이전에만 해도 신라진흥왕이 한강 하구를 개척하며 당항성 여기가 전통적인 국제무역항이었는데 이제는 나라 수도 금성 아래 울산항 여기가 최고의 국제무역항이고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사무역의 메카가 바로 이 장보고가 개척한 청해진이에요. 그래서 청해대사 이제 장보고도 이렇게 존재했다라는 거죠. 공무역과 사무역을 덩갈아가면서 했고요. 특히 또 당나라 산둥반도에는 우리나라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 신라방이라는 것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거기 발해에 발해는 사실 경제가 별로 체크해 볼 만한 게 없어요. 벼농사보단 밭농사 위주의 나라였다라는 점. 뭐그 정도인데 거기 국제 교류하는 지도 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산둥반도 쪽이 메카예요. 우리나라 남북 국가 모두 교역한 그래서 발해인들이 머물던 여관 발해관도 있고. 자, 그리고 그 아래 법화원이라는 절은 절이에요. 장보고가 산둥반도에 만든. 그래서 청해대에서 장보고가 관련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고대 사회인데, 귀족회가 제일 중요했어요. 자, 고구려가, 귀족회의가 뭐였냐면, 고구려 귀족회의는, 이제 먼저 귀족회의예요. 귀족회의는, 자, 제갑회입니다. 이거 왕권이 약했을 때부터 있었어요. 왕권이 강화된 이후에도 계속 가는 거죠. 그 다음, 백제는 정사암이라는 바위 근처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화백회입니다.
여기 수상이 되게 중요했는데 귀족회의의 수상은 고구려는 대대로. 그래서 여기는 관등이 십여관등이라 그래요. 그 처음에 관등제도가 나오는 고구려 소수림왕 때는 10관등으로 출발했는데 마지막 기록이 14관등입니다. 그래서 전체 십여관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백제가 수상 육좌평을 대표하는 상좌평 그 아래 16관등. 그다음 신라 같은 경우가 최고의 귀족회의 화백회의를 주관하는 최고 높은 귀족은 바로 상대등이고요. 관등은 17관등. 이게 법흥왕 때 제정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백제가 16관등, 그 다음에 신라 17관등이라는 거. 그 다음 백제 같은 경우가, 그 지방행정제도 중에 22담로를 콕 집어 보셔야 돼요. 이거 22담로는 6세기 때가 되고요. 왕이 누구냐면 무령왕 때였어요. 나라 수도 웅진 때였죠. 자, 이후에 성왕은 나라 수도 사비를 개척했고, 중앙관청으로 22개 실무관청을 두더라.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배층은 고구려가 고씨, 백제가 부여씨, 신라는 김씨가 되겠고요. 그 아래 신라 골품제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신라 골품제도는, 그래, 나라 전체 관등을 17관등 이렇게 해놓고, 관등 진출의 상한선을 혈연에 맞게 해놓은 거죠. 진골들만이 1관등까지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색공복을 입을 수 있는 계층은 오로지 진골이더라. 그 다음, 6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6두품, 10관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5두품, 12관등에서 끊기는 게 4두품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공복은 먼저 황색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에 자색공복을 입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신라 수도, 금성에서 태어난 왕족들만이 입을 수 있더라. 이런 식으로 혈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자, 이런 신라는 골품제도도 중요했겠지만 또 하나, 골품제도와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 씨족사회 전통이 그대로 계승이 된 바로 화랑도라는 제도인데, 화랑도는 리더가 화랑, 그 아래, 이제 그 계층, 그걸 구성하고 있는 일반 구성원들을 낭도라 부르잖아요. 이 구성원 낭도는 평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화랑도. 이 신라의 화랑도는 이걸 국가제도로 개편했던 사람이 신라의 진흥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나와줄 수 있어야 돼요. 화랑도가 바로 국가조직화 된 거는 어느 왕 때냐? 신라 진흥왕 때다라는 거죠. 자, 통일신라로 갈게요. 통일신라는 왕권이 강화되면서, 통일신라예요.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실 직속의 비서실 집사부가 굉장히 큰 권력을 장악했었어요. 집사부고 거기에 장관이 바로 시중이었습니다. 집사부 시중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화백희와 상대등의 권력이 축소되는, 그러니까 이 둘이 되게 대비가 되는, 반대가 되는 그런 세력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 세력을, 지방관을 파견할 때, 그 지방관 밑에 있는 촌주들은 돌아가면서 나라 수도 금성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요런 인질 제도를 참고로 상수리 제도다라고 하는데요. 이 상수리 제도가 동일신라 때 있었어요. 이게 다 지방 세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중앙군은 구서당, 민족 융합군이었습니다. 한편, 발해가, 정당성이었어요. 최고 높은 귀족회의가 정당성의 대내상. 정당성의 대내상, 최고 높은 귀족이었고, 정당성 중심의 운영을 했다는 건 전체 삼성육부를 중국으로도 받아들였지만, 운영과 명칭은 독자적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발해 같은 경우는, 지배층은 고구려인인데, 피지배층의 대다수는 말가린이에요. 그래서 말가린 촌주가 임명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말갈족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이원적인 민족 구성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가 고대 문화인데, 이거 출제율 진짜 높아요. 고대 문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 자료, 제시가 된 사진 자료는 정말 잘 눈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먼저, 불교 문화예요. 자, 불교 문화는 거기 고구려 연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 보이세요? 부처가 있고 보처가 서 계시니까 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상의 이름은 연가 7년명인 거예요. 금동, 금색깔이고 서계신이 금동열의 입상이에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이 연가 7년명이란 불상이 발해의 무슨 불상으로 연결됐었냐면 그 나란히 두 명의 부처가 앉아 계시는 우리 그거 이불 병자상이었죠.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고구려는 불교가 소수림왕 때 제일 먼저 받아들였고요. 백제가 침류왕 때 받아들였죠. 특히 백제는 거기 백제인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마의 삼존불, 그리고 부여에 이게 마지막 수도 사비석입니다. 거기 그 왕릉에 있는 능산리에 절터가 있는데, 그럼 왕릉과 절터가 거의 붙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굉장히 그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 불교를 우러러 보는 나라였고, 거기서
창왕명 석조사리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부여 능산리, 그러니까 마지막 수도 사비성에서 지금 출토가 되고 사비성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다라는 거를 체크해 두시고, 신라 같은 경우도 선덕여왕 때 벌써 황룡사 구축목탑 제작해요. 분황사탑도 만듭니다. 그리고 첨성대도, 이게 선덕여왕 3대 문화재인데 첨성대는 불교 문화와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워낙 잘 나오는 거라서 제가 거기 한번 따로 엮어본 거예요. 이러다가 이런 삼국의 불교가 다 만나는 게 바로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 불교 대박이었죠. 그래서 통일신라는 그래서 정말 자랑하는 불국사 3층 석탑이나 또 다보탑, 이게 불국사와 관련 있는 거였고, 그 옆에 석고람 본전불도 있었잖아요. 근데 불국사와 석고람만 유명한 게 아니라 삼국을 통일할 무렵에 활약했던 두 명의 유명한 스님, 한 명이 원효. 자, 원효 같은 경우는 모든 건 부처가 되고자 하는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자, 하나의 마음, 그 일심사상을 매우 강조하는 사람이요. 화합과 투쟁이라는 극단적 개념도 어차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립과 분열은 다 종식시켜야 된다. 화합을 강조하는 화징사상을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하면 일심, 그리고 화징.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라 그러죠. 이 사람은 내세 극락왕생을 관장하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를 굉장히 숭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을 아미타 신앙이라 불러요. 남이 아미타불. 그러니까 무예가를 지어서 누더기 옷 입고 시장을 뛰어댕기며, 그박 하나 흔들면서 박을 두들기면서 그러면서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라고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켰대요. 그러니 옛 백제, 옛 고구려, 나라를 잃고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며, 우리가 어차피 다 같은 신라야, 좋아. 또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불교라는 걸 굉장히 많이 대중화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불교의 대중화라는 너무나 중요한 업적을 남겼고요. 그러면서 그게 다 전제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자, 아미타 신앙, 일심사상, 화징사상.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리한 불경이 바로 금강 삼매경론, 그리고 대승 기신론서 되겠습니다. 원효였고요. 한편 의상이라는 인물은 일찍 다 다즉일, 화엉일승 법궤도를 짓게 되는데, 그 화엉일승 법궤도에서 일찍 다 다즉일 사상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뭐가 되냐? 일체에 만물이 담겨 있는 것이고, 만물 속에 일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곧 너이고 너희가 곧 나다. 일찍 다 다즉일. 이제 옛 백제, 옛 고구려 사람들 이제 나만 바라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족인데 가장 가까운 같은 왕족이 바로 문무왕입니다. 그러니까 문무왕이 옛 백제, 옛 고구려 귀족들 끌어왔는데 너무나 큰 이제 조화라는 또 메시지를 던졌어요. 물론 조화, 주화 같은 거죠. 모양은 다르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양상은 좀 다르게 출연할지 몰라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원효와 의상, 이두 사람이 손부잡고 유학 가던 길에, 해골 빠가진 물을 마시고, 모른 도를 터득한 원효. 반면에 당나라로 끝까지 유학을 갔던 의상. 그래서 결국엔 결론은 다른 양상으로 나올지 몰라도, 사실 이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의상대사는 그렇게 해서 화엄사상, 모든 건 의존관계에 놓여 있다. 화엄사상이라는 걸 강조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믿죠. 그래서 관음신앙을 강조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한 사람이고, 부석사라는 유명한 절, 경상도 영주에 가면 있습니다. 부석사는 유명한 절을 이 사람이 개창했습니다. 화엄일승 법궤도를 지었고요. 일찍 다 다즉일에서 이게 곧 이제 유래된 게 바로 내가 곧 너이고 너희가 곧 나다. 문무왕이 왕권 강화를 하는데 굉장히 큰 이마지를 했던 사상이에요. 요 사람들보다 약간 늦게 활약했던 인물이 해초 스님이 왕후 천수국전이라는 인도 순례기를 지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 있고요. 자, 신라 말에 나오는 게 선종이었어요. 이 선종이라는 종파가 유행하면서 정신수양을 강조하게 됐고, 정신수양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니까 가부좌 틀고 얼마나 많은 이제 참선을 수행했겠습니까?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사리를 부처의 깨달음이라 해서 사리를 넣어두는 탑을 따로 만들어요. 그걸 승탑이라고 하는데, 이 무렵에 승탑이 많이 제작되기도 하고요. 자, 한편 이제 발에는 그 아래 석등 보이세요? 그 불을 넣어두는 석등이 연꽃무늬 받침을 갖고 있대요. 연꽃이라는 건 어차피 불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발에도 역시 불교를 강조했구나 알수 있는 대목. 그 아래 학문과 역사로 내려오면 이게 다 유학을 말해주는 건데, 고구려 최고의 국립대학이 태학 되겠습니다. 고구려 태학.
또 장수왕이 지방에 경당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다 유학 교육 기간. 그리고 그 아래 비석이 갑자기 나오는 건그 비문이 굉장히 화려한 문장.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정말 유학을 굉장히 장려했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문장력을 갖추고 있었구나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반면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도 오경박사 제도를 두고 있었대요. 시서역 예기 춘추라는 유학의 다섯 가지 경전을 마스터한 사람들. 오경박사 제도를 두고 있었다 그러고 사택지적비라는 그 비석은 7세기 상좌평을 지내고 은퇴한 관료 사택지적과 관련되어 있는 예, 비석인데요. 거기에 보면 유학의 화려한 문장, 이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문장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가 봐요. 이것도 알수 있지만 또 하나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거든요. 권력의 끝까지 올라가 봤지만 결국 인생은 권력은 무상했다. 우리 그건 도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교까지 반영이 됐다. 한편 그 신라 같은 경우도 진흥왕 순수비에서 논어를 인용한 문구가 나와요. 그리고 임신석에서 그 7세기 때두 명의 화랑이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역시 유학이 장려되고 있었구나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다가 삼국이 통일이 되고 나면 신라 신문왕 때 국학 나옵니다. 그 국학생들을 상대로 원성왕 때 참고로 이때가 788년 해공왕이 암살된 게 780년. 그러면 국학생들을 상대로 독서 능력 세 가지로 평가하겠다. 독서 3분과는 왕권이 강할 때가 아니라 왕권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 능력을 평가하겠다, 귀족들을 평가하겠다, 그 제도가 정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독서 3분과는 나오긴 나오는데 정착은 안될 거고요. 그다음에 진골 출신의 문장가로 김대문, 육두품으로 유명한 문장가가 설총, 그리고 특히 외교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 바로 거긴 없는데, 네, 한 명만 추가시킬게요. 외교 문장가는 강수라고 있었어요. 외교 문장가. 뭐또 최근에 예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외교 문장가로 강수. 자, 설총이 이두를 정리한 남자. 근데 육두품 출신의 학자인데 하대에 나오잖아요. 신라 하대에. 명성을 얻을 수가 없죠. 이미 왕권이 무너진 사회고 신라 진골들이 득세하고 있던 시대. 그래서 최고의 유학자였던 최치원은 빛을 못본 인물이 되겠습니다. 한편 발해는 최고의 유학교 기간 주자감 있었겠고요. 그 아래 역사서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현존하는 건 없어요. 백제가 4세기 때 근초공황 때 고흥의 서기, 그다음에 신라가 6세기 진흥왕 때 거칠배 국사 만들어지지만 현존하는 거 없어요. 근데 4세기 근초공황과 6세기 신라 진흥왕의 공통점이 뭐예요? 최고 전성기라는 거. 그러면 고구려도 왠지 4세기 말 5세기 초에 나왔을 것 같지만 아니죠. 7세기죠. 7세기 영양왕 때 이문진이 신집 5권을 지었다고 하는데 왜 7세기 때 영양왕은 자기가 최고 잘 나가는 전성기라고 생각을 할까? 보통 전성기 때 기록이거든요. 영양왕 때 살수대첩을 깰 때예요. 그러니 통일된 중국 제국을 깼잖아요. 대단하게 잘 나간다고 생각할 만도 하죠. 예. 아무튼 거기 있는 역사서 중에 현존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역사서의 이름이 진짜 오지선다형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각 어느 왕 때인지 좀잘 봐두시고요. 한편 도교는 이렇게 자연을 예찬하고 아따 나 신선되고 싶다 하는 사상이라고 했고요. 삼국시대 6세기 이후 다 유행합니다. 그래서 백제가 일단 무령왕릉. 그 무령왕릉에 지석이 세워져 있는데 그 지석에 보면 이제 산신으로부터 땅을 사들였다는 기록이 나와요. 예, 대목이 나옵니다. 산신이란 존재를 굳게 믿고 있었단 얘기죠. 그다음 금동대학로. 이 금동대학로는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 연꽃 문양이다 보니까 불교 실루엣이에요. 근데 디테일함이다 도교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 플러스 도교고요.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에서 출토가 된 겁니다. 부여 능산리 절토에서 나온 거예요. 한편 고구려 사신도도 동서남북 도교에서 말하는 방위신을 그대로 새겨놨다는 거죠. 예, 지배층의 무덤에다가. 자, 한편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건국 세력이 같잖아요. 그걸 알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무덤 형태가 고구려 초창기 이제 수도였던 여기 만주 쪽과 이 길림성 쪽에서 이런 무덤 나오거든요. 백제 초창기 무덤에도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바로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건데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세력이 같다는 걸알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신라 땅에서 발견되고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건 사람의 시신을 널에다 넣고 예, 껴묵거리 상자를 밖으로 뺀 다음에 또한 번에 널을 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무덤 사이즈가 엄청날 텐데 거기에 한번더 흙을 덮고 그 위를 그러니까 그 위로 다 돌을 그리고 그돌 위에다가 한 번에 흙을 더 덮어요.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건데 무덤 사이즈가 그래서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거 신라 땅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양식이고 껴묵거리 상자 속에서 뭐 천마도가 나오면 그 무덤이 천마총, 호우면 그릇이 나오면 그 무덤이 호우총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게 되는 건데 사실 돌무지 덧널 무덤은 누가 누구 무덤인지 뭐알수 있는 대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다 껴묵거리가 어떤 거 출토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건데 껴묵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껴묵거리 유물은 많이 출토가 되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도 나무기 때문에 벽화를 그릴 곳은 없고 입구가 없기 때문에 도굴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은 문화재가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는 말 안장에 새겨져 있는 그림이지 이것은 벽화가 아니라는 거죠. 벽화는 삼국시대 모두가 다 이제 4세기 넘어가면 이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굴로 들어가면 이렇게 방이 나오는 거죠. 돌로 짜진. 그래서 거기다 벽화를 그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초창기 벽화가 다 이렇게 사실적인 벽화였어요. 후반이 가야 아까 도교 같이 추상적인 벽화가 나오는 거죠. 사신도와 같은. 자, 통일신라는 김유신의 묘가 제일 유명한 묘래요. 어떠한 왕릉보다도. 그러니까 김유신이 얼마나 추앙됐는지, 추앙받았는지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죠. 한편 발해는 문왕의 둘째 딸 정예공주묘는 고구려 양식, 넷째 딸 정효공주묘는 중국 양식.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한편 이 삼국의 문화, 이 삼국과 함께 끼어있는 가야까지 다 일본의 문화에 엄청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자, 담징해자 다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다카마쓰 고문벽화가 우리나라 고구려 수산이 고문벽화가 유사합니다. 그다음 백제 같은 경우는 왕인 아직기가 4세기 논어와 천자문을 전파했다 그러고 6세기 노리사측에는 불교를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불교와 유학 이게 고대 이 문화를 결정짓게 되는 이 몇몇 가지 특징인데 이게 다 백제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일본이. 이게 얼마나 대단하게 백제를 숭상할 수밖에 없겠냐 이거죠. 나 거기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일본의 고려사 목조미륵보살 반가사유상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게 일본의 국보1호예요. 그랬다는 측면에서 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도 매우 중요한 일본 문화에 큰 이제 영감을 준 거고요. 또 수레토기가 일본의 스에키토기에도 영향을 줬다 하죠. 이 가야의 영향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삼국의 문화가 건너가 일본의 아스카 지방에서 고대 문화 꽃피웠다고 하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아스카 문화라는 게요. 우리나라 삼국의 문화가 건너가 아니지 가야까지 4국의 문화가 건너가 아스카 문화로 꼽혔다. 아스카가 일본 현재 나라 지방의 옛날 이름입니다. 일본 나라현의 옛날 이름. 예. 그 우리가 왜 오사카를 주로 많이 여행을 가는데 한국인들이 오사카는 교토와 나라라는 지역과 이 같은 이제 여행 삼각지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사카를 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교토와 나라까지 많이 가볼 텐데 그 나라 옛날 이름이 아스카라는 거죠. 자, 한편 통일신라의 문화가 건너가면 하쿠 문화 성립에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이건 8세기가 되겠고요. 한편 서역과 중앙아시아 쪽과 이슬람 지역과도 교역이 있어서 자, 그 우즈베키스탄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보면 그 우측 끝에 있는 꼬리털 달린 큰 모자를 쓰고 있는 두 명의 사신이 보일 텐데 이게 고려 사신으로 추정이 돼요. 한편 신라 땅에서 발견되는 유리 그릇, 황금 보검 이런 것들이 다 이슬람 양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말이 유리그릇이나 한국 금제 장식 보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이슬람 지역과도 교류가 있었구나. 아랍과도 교역이 있었구나. 자, 30쪽을 넘어가시면 석탑들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특히 불국사 삼척 석탑 안에서 무궁무진왕 대다란이 경까지 남았거든요. 요거 시대 순으로 갈수 있어야 되겠고, 신라 말에 쌍봉사 철감손사 석탑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선종수대를 사리를 넣어두는 탑이에요. 이탑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서 제가 30쪽을 이렇게 이게 이 부록으로 아래 끼워 넣는 거예요. 이 석탑은 시대 순서대로 정말 좀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원유와 의상의 모습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원유와 의상도 진짜 잘 나오는 자료. 자, 32쪽 넘기면 우리 고대 국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거에 주요 키워드가 쫙 나와 있는데요. 공부는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서 결정적으로는 가장 끝에 바로 왼쪽 부분 가려놓고 혼자 이제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어떤 키워드를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이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꼼꼼하게 한번 풀어주시고요. 이제 저는 왕건이 건국한 나라 475년의 왕조 고려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